안녕하세요. 감성 토크 전정의 인연 진행을 맡은 전정입니다. 오늘 또 여전히 행복을 전하는 개그맨 김범준 씨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나 항상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남자 개그맨 김범준입니다. 인연,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제가 오늘 소중한 한 분을 제가 또 모셔야 되는데 이렇게 또 자연 속에서 또 오셨다고 하니까요. 제가 조금 힘차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기획 대표를 또 역임을 하셨고요. 자, 그리고 코디센스 대표 역임을 하셨고요. 지금 현재 설악산 대 힐링원 원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김광현 원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원장님께서 또 자연에서 오셔서 그러니 뭔가의 또 건강미가 이렇게 또 넘치시고 굉장히 일단은 멋진 그냥 사나이가 한 분이 이렇게 등장하신 것 같아서 너무나도 듬직하고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자, 강원도 맑은 공기를 마시고 돌아오셨는데 그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회장님의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강원도 힐링원에서 원장으로 있는 김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이 산에서 오셨다고 이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산에서 오셨다라고 하면은 산에 사시는 거예요? 그럼요. 아, 몇 년 정도 이렇게 사셨어요, 산에서 그러면? 저희가 사는 곳은 설악산 국립공원 한가운데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 현재 위치는 한 해발 한 500고지 정도 되고요. 주변에는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아. 저도 고향이 강원도거든요. 근데 장수대를 제가 아직 못 가봤어요. 네. 소개 좀, 자세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장수대는 그 이승만 대통령 별장 이름입니다. 장수대라는 것이. 그래서 그 반경 그 기와집이 한 채가 있는데 그 기와집을 중심으로 반경 4km를 장수대 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 옆에는 대성폭포라는 수직폭포가 88m짜리가 있어요. 네. 굉장히 이제 물이 수량이 많을 때는 폭포의 그 물보라에 의해서 그 무지개도 뜨고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면 그 장수대에 가셨던 그 어떤 동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 설악산에 제가 정착하게 된 건 15년 됐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자연 생활을 하는 것은 설악산 외에 다른 산에서 자연 생활한 거는 10년 됐고요. 그래서 합쳐서 25년 했습니다. 아, 25년이나. 네. 죄송한데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그런데 오늘 여기 방송사를 잘못 찾아오신 건 아닌지 혹시 그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25년이면. 네네네. 어떤 뭐, 특별한 그 동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궁금해요. 네. 일단은 제가 산을 좋아했고요. 네. 또 산 좋아하고 이제 좋은 산을 자꾸 압축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설악산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악산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곳에서의 생활이 정말 궁금한데요. 산속 하면 왠지 막 그 짐승 소리도 나고요. 풀벌레 소리도 나고. 그렇습니다. 뭐 하루 이틀 정도야 상당히 좋지만 그 이후는 상당히 무서울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생활이라는 게 그 동물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고 그런데 이제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진돗개를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겨울 같은 때 먹이가 없을 때는 멧돼지들이 와서 밥그릇 갖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요? 아 밥그릇 갖고 싸워요? 예. 아,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는 곳이 설악산 한가운데다 보니까 짐승들을 잡거나 이렇게 해치게 안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짐승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저는 원장님 너무나도 궁금한 게 지금 아까 다른 산 속에서 다른 산에서도 한 10년 정도 있으셨고 지금 여기 이제 장수대에서도 아까 15년 정도. 근데 저는 더 궁금한 게 갑자기 도시 생활을 하시다가 산 속으로 들어가시던 계기가 있을 텐데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 가슴 아픈 일도 이제 있어서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아, 제 처가 30 제가 39년간 그 결혼 생활을 했는데 한 5년 전에 제 처가 이제 불치병인 그 손의 위축증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병은 없었죠. 없으셨고요. 네, 아, 없었는데 그러시군요. 5년 전에 발병을 해서 이제 작년 9월에 이제 세상을 달리했죠. 아, 아 그러시구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아, 그러면 그 사모님의 간호는 그 병이 누구도 케어하기가 힘들어요. 병원으로 병원 쪽 의학 쪽으로도 안 되는 의학 쪽으로 뇌는 안 된답니다. 아. 손에인데 이제 대뇌가 있고 간뇌가 있고 손해가 있고 이렇게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그 뇌에 뇌세포가 죽어가는 것은 현재로서 불치로서 판정이 돼 있어서 아. 병원에서도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힐링원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 힐링원에 대한 것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힐링원이 또 탄생되었는지. 아, 예. 네. 제가 이제 사실은 제가 굉장히 게으릅니다. 부지런해 보이시는데. 예, 굉장히 게으른데 왜 아니 몸은 빠릿빠릿한데 네. 산을 좋아하니까 자꾸 산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가 많이 고생을 했죠. 네. 직원들 데리고 이렇게 그 식당 우리 그 꾸리랴 펜션 꾸리랴 많이 고생을 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지역이 그 소나무들이 그 아름드리가 3-40m 쭉쭉 뻗어 있는 이런 네. 것들이 커요. 상당히 나무들이 수많은 무리가 이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산소 함유량이 높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관지라든가 천식이 있는 분들은 그냥 오셔서 2-3일만 있으면 그냥 그런 것은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경험해본 사람들은 잘 오는 편입니다. 그럼 원장님이 그 오신 분들을 위해서 뭐 어떠한 그 운동 이런 것도 이렇게 시키시나요? 저희가 이제 다행히 저희 그 장수대는 그 등산 코스가 잘 구성돼 있어요.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등산 네. 코스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을 안 해도 자동으로 이제 폭포 갔다 오시고 맥갈 갔다 오시고 이러면서 솔밭 갔다 한 바퀴 도시고 이런 이런 형식으로 거의 운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뭐 굳이 네. 일부러 시키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는데 또 나름대로 제가 자연 생활하면서 터득한 그런 건강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대화 중에 전달하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원장님 조금 이제 전으로 조금 돌아가자면 예. 우리 또 사모님의 간병 생활을 또 어느 정도 이렇게 하셨을까요? 네 이제 그것이 이제 상당히 고약한 그 병이라 나서 몸이 이제 중심을 못 잡아요. 그 병이 그러다 보면 일어서게 되면 동서남북 상관없이 쓰러져요. 아. 그러니까 다닐 수도 없고 그래도 인지능력이 떨어지니까 자꾸 이제 끝에서부터 이게 몸이 굳어오고. 네. 제가 그 얼핏 얘기 듣기로는 예. 그 또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그 간병 생활을 하시면서 네. 그걸로 인해서 또 개발을 하셨던 아, 제품이 예, 있다고 그러던데. 예, 그 말씀이시군요. 사모님을 네. 위해서. 아니 아까 이제 그래요. 그 얘기 한번 할게요. 네네. 어느 땐가 이제 그렇게 그 제 와이프가 이제 그 병을 이제 진단을 받고서 네. 이 병이 왜 발생이 됐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런 진단을 받고 나니까 앞이 일단 깜깜해지잖아요. 그렇죠. 병이고 그렇죠. 이제 네. 얼마 못 산다고 하니까 정말 하늘이 노랗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다음 이제 병원 이제 들랑달랑하면서 입원도 해가면서. 결론적으로는 병원에서도 이제 거부를 하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에 그 텔레비에서 방영이 나오는데 목침 동그란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반 이렇게 아치로 돼가지고 네네네. 목침으로 해서 이제 목에다 대고 이렇게 도리도리 운동을 하면서 머리로 이제 흐르는 그 혈액 순환을 이렇게 촉진시키는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거를 구매를 그냥 달려나가서 그걸 사다가 누워있는 와이프한테 그걸 막 시켰어요. 네. 이게 한 이틀을 시켰더니 네. 이 그 눈동자가 좀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낌에 야 이거 혈액순환이 그게 안 되는 것이 사실인가 보다라는 그 나름대로의 네. 예, 이틀을 시켜보니 눈동자가 밝아지는데 얼마나 내가 네. 신이 나겠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계속 그걸 시켰어. 그랬더니 이제 그 나무가 이제 약간 거칠잖아요. 네. 그렇죠. 나무 성질상. 그래서 이제 연약한 목 피부로 막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여기 까지는 거예요. 여기 목 뒤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5일인가 일주일 정도 하고 나서는 더 이상 못 시키는 거예요. 네. 이게 뭐 피가 나고 하니까 까져서. 그래서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운동을 중지하고 다른 걸 대체적으로 찾을래도 없어.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운동할 수 있는 기구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갖고 스케치를 해서 이제 모형을 만들어서 3D로 해서 완성을 해서 이제 운동을 이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시행착오가 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완성을 했는데 세월이 많이 간 거야. 그래서 몇 번 해보지도 못하고 작년 9월에 이제 세상을 달리했어요. 그러면 네 평소에 사모님을 정말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까지 해오셨는데 이 방송 통해서 그동안 못한 아내가 살아계실 때 하지 못했던 마음속의 이야기를 좀 영상으로 좀 한번 담아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또 그 사모님 네. 이야기를 하면서 눈시울이 좀 붉어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괜찮으신지 먼저 좀 여쭤볼게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없어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오히려 그 고생하던 네. 그 병원에 누워서 고생하는 것보다 너무나 그게 힘든 병이에요. 본인이. 얘를 어떤 거냐면은 얼마나 잔인한 병이냐면은 대니는 살아있잖아요. 네네네. 대니는 살아있으니 정신은 멀쩡해. 근데 온 몸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게 얼마나 잔인한지 아세요? 눈동자만? 자기만, 자기는 멀쩡해. 네네네. 본인은. 그런데 이제 나는 그거를 아니까 네. 옆에서 내가 안달복구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 네네네. 단 그렇게 그 잔인한 병이야. 본인은 알면서도 눈 뻔히 뜨면 내가 이제 가는구나라는 거를 근데 너무나 이게 자기가 기억력은 나보다 더 좋아요. 전화번호를 내가 물어보면 알려줘. 그 정도로. 그런데 다른 뇌 기능, 손의 기능에 이제 그게 이제 마비가 오니까 아니 이제 그러니까 본인은 살 수 있다라는 거지 본인은 네. 대뇌가 너무 멀쩡하니까 그 안타까움 그거는 뭐 말로 표현 못하는데 너무 고생하다 이제 저 세상으로 가다 보니까 나는 차라리 여기보다는 그곳이 더 낫지 않을까. 천국 갔을 거야. 너무 착하거든요. 원장님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시니까 네.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차라리 보시니까 거기서 차라리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너무 네. 고생하는 걸 봐서 만약에 또 다시 살아온다라면은 만약에 또 그런 병이 생기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우리 원장님 그러면 그 아까 그 베개 베개가 이제 완성이 되고 나서 그 사모님께서 얼마 정도만 사용을 하시고 얼마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야. 본인이 도리도리를 못하는 지경이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뒤에다 대고 막 내가 손으로 해도 그거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보내고 났는데 남는 건 덩그러니 그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몇 년 동안 거기에 매달린 거지. 3D 앞에서 매일 허건 날 또 고치고 또 허건 날 고치고 그래서 이제 한 200개는 만들었어요. 보통 하나 만드는 네. 게 이틀 걸리거든요. 네네. 200개를 밤낮으로 그걸 이제 만들어 지금이 이제 그런 것이 다 자, 이제 이 대목에서 저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 항상 누군가가 옆에 있을 때는 잘해주고 못해주는 걸 못 느끼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뚝 떠났을 때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 후회하는 마음 속에 좀 더 그 사람한테 잘해줄 걸 라는 마음을 항상 담고 사는 게 우리 사람인데요.
우리 원장님께서 늘상 그 베개를 보시면서 아내한테 좀 더 이런 부분은 잘해줬을 걸 하는 그 후회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영상 편지로 한번 아내가 보고 계시다 생각하시고 해주시겠어요? 그래요. 네, 편하게 저기 보시면 당신 정말 미안했어요.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세상 모든 여자들 중에 당신이 최고 천사였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산에 다니라고 당신한테 속으로 했던 거 정말 미안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새롭게 세상에 나온다면 열 번이라도 당신을 선택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가슴이 또 뭉클해지는 또 그런 시간이면서도 또 행복한 시간이 아니지 않나 또 생각이 드네요. 또 말씀하시는 게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지금 하늘에서도 아마 이 또 원장님이 또 이야기들을 다 듣고 흐뭇하게 그럼요. 또 웃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네. 그렇게 생각이 그랬으면 듭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참 그 베개를 지급증서로 만드셨지만 조금 섭섭하셔가지고 그런 게 있으시겠어요. 많이 사용을 해보시고 그랬으면 또 몰랐을 텐데 또 원장님에 세상에, 대한 아쉬움이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또 아내를 위해서 사랑의 베개를 만들었다는 건 흔하지 않은 또 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모님도 분명 행복해 하실 거예요. 지금은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화제를 좀 전환을 해서 그래요. 그래도 전환을 해서 오늘 또 원장님께서 또 이제 산을 좋아하시고 예. 아까 보니까 산을 많이 다니셨다고 하는데 예. 산을 많이 다니시면서 혹시 뭐 약초나 이런 것도 많이 캐시고 그러셨죠? 딱 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산을 다시 다니시면서 조금씩 뭐 즐겁거나 좀 좋았던 거나 뭐 이런 에피소드들이 좀 있을까요? 또 가슴 아픈 얘기를 하나 더 해볼까요? 네네네. 저희 이제 본래 모든 자식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적 얘긴데요. 우리는 이제 성공한 다음에 꼭 어머니한테 효도하고 잘해주겠다 그렇죠.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네. 누구나 그럴 거예요. 자기가 어려울 때는 어머니를 모신다는 생각을 거의 못해요. 자기 살기 급급하니까. 그러나 이제 성공을 해서 어머니 모시고 효도도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모든 사람들의 자식들의 마음일 거예요. 근데 저도 똑같았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 이제 나를 보고 싶다 그러는데 조금만 더 그러다가 제가 병원을 이렇게 들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산에서 산행을 하다가 산삼 두 뿌리를 캤어요. 한 40년짜리, 50년짜리 두 뿌리를 캤는데 너무나 이제 너무 나 이제 반갑잖아요. 산 속에서 그거 만나면 정말 너무 좋잖아. 신받다 소리 해가면서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걸 캐면서 아 이건 어머니가 나한테 보낸 거구나 싶어서 그 산삼을 캐가지고 산을 부랴부랴 내려와서 병원을 가려고 차를 딱 타려고 그러니까 전화가 뚜루룩 왔어요. 느낌이 싸다. 네.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고 보니까 어머니가 임종했다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내가 크게 가져가서 네네. 산삼 두 뿌리든 백 뿌리든 뭐 필요 있습니까? 그거를 손에 붙들고 병원도 못 가고 네네. 차도 못 타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저는 그래요. 이제 우리 자식 세대들이 만약 이걸 본다면 적게 하든 많이 하든 젊었을 때 다음에 더 잘된 다음에 부모한테 잘한다는 건 전부 허상이에요. 다 의미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아, 우리 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산 약초 얘기하다 보니까 네네. 그 생각이 떠오르네. 원장님이 또 그런 마음이 참 어머님은 네, 몇 세에 돌아가셨나요? 네, 85세요. 아, 그러시구나. 네. 원장님이 몇째이시죠? 넷째입니다. 아, 넷째요. 예. 그러시구나.
어머님이 되게 또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자랑을 또 많이 하고 다니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저를 굉장히 운동도 좋아하셨는데. 운동도 하시고 했으니까. 네. 네. 좋아하셨는데 네. 제가 그 바람을 따라주질 못했죠.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지나간 세월들이 너무나 다 그냥 그렇죠.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이제 뒤돌아볼 땐 늦은 거예요. 맞습니다. 뒤돌아볼 땐 늦은 거예요. 저도 부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시고 네. 또 어머님은 이제 88세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7남매 중 막내예요. 막내인데 나름대로 귀여움만 받고 했는데 해드린 건 없어요. 지금 원장님 말씀처럼 정말 그래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 저희가 어렸을 때 항상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부르는 게 엄마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어느 날 자리에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그 집이 텅 빈 집이 돼버리잖아요. 또 원장님의 그 어머님을 위한 또 산삼도 그렇고 또 사모님을 위한 또 배교도 그렇고 참 어떻게 보면은 마음 아프지만 네. 그래도 좋은 또 뭐 하나의 또 추억을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남겨주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들어요. 예, 원장님께서 평소에 또 엄마에 대한 그 가슴이 너무나 뭉클하셔서 네네. 그 부분을 또 저희가 영상으로 편지로 또 한번 담기로 했거든요. 네네. 원장님 어머님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면서 우리 아들이 방송에 나오신다 하면 엄마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이제 화면 보시고 엄마께 한번 어머니 정말 저를 제일 아껴주시고 그랬는데 어머니 제가 효도를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사실 여기 이 자리 나오는 것은 아마 어머니하고 제 처한테 아마 사죄하려고 나온 듯 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저 세상에서라도 편히 계십시오. 다음 생에 태어나면 진짜 효도할 겁니다. 네. 오늘 인연의 방송은 너무 제가 뭐 네. 행복한 인연도 있지만 또 네, 이렇게 그렇죠. 또 네. 저는 작가면서 이제 또 글을 쓰잖아요. 나름대로 글 속에서는 수많은 이야기를 많이 쓰고 또 사람을 만나잖아요. 네, 오늘 정말 제가 작가로서 우리 원장님의 이야기가 저한테는 또 소재거리가 담아져서 네. 어느 날 또 제 주인공이 또 우리 원장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믿으심치 않고 있습니다, 원장님. 또 원장님이 또 노력을 많이 하신 것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 그럼요. 네. 저는 굉장히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네, 네. 제가 20대 때는 이게 우리 시대가 다 그래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렇게 공업이란 게 없었잖아요. 네. 우리 시대에는 공업이란 게 없었고 그냥 시골에서 서울에 오면은 진짜 밥만 먹여줘도 어느 그냥 일을 해주고 하는 시절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운동을 하다 운동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그 저는 남대문으로 이제 그 도매시장으로 뛰어들어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시작했어요. 원장님이 이렇게 생기신 건 정말 이렇게 좀 와일드하고 네. 이렇게 하신데 또 디자인 감각이 또 남다르시다고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베개도 3D를 직접 네. 배우셨다라는 것도 저는 거기에도 놀랬는데 아 좀 그런 감각이 좀 있으시나 봐요. 저는 하고 싶은 건 합니다. 네. 아니 3D를 배우러 갔는데 디지털 센터에 이제 3D를 배우러 갔는데 저희가 그때 막 하면서 그 우리 친구들하고 바가지 공예라는 걸 최초에 이제 개발을 했어요. 바가지 공예요? 네, 바가지 공예. 아. 지금은 이제 막 많은 사람이 많은데 네. 우리가 이제 친구들 서너 사람이 합쳐가지고 바가지 공예를 창시죠, 창시. 네,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그 전에는 바가지에 그림을 그려서 나오는 게 있었는데 네, 기억나요. 그거를 이제 조각을 해가지고 네. 이제 그것을 이제 시장에 그 토산 분가게 이렇게 냈는데
그게 대박이 나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이 참 많은데 이 원장님이 끼가 상당히 많으세요. 네. 불상도 만드시고 또 유명한 작가님들의 서각도 또 해주셨대요. 그래서 저도 기회가 닿으면 원장님께 제 글을 또 서각을 좀 부탁드리려고. 가능하신가요, 원장님? 글 좋으면 하죠. 아. 글 좋으면 하는데 네. 네. 글이 안 좋으면 아 이제 안 요즘 합니다. 조금씩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옛날에 네. 그 아스타 총회 때가 이제 몇 년도에 86년도인가? 예, 네, 맞습니다. 그때 그 중앙일보 그 호화면 그 중앙일보 그 1층에서 그 네. 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그때 개인전을 거기서 했어요. 호화면술관. 그때 이제 이병철 어르신하고 홍 회장님하고 같이 내려오셔서 제 작품 한 점 팔아준 적도 있고 그래요. 아. 그러고 나서 계속 왜 안 하시고 중간에 그래서 이제 하다 근데 이게 배고파요. 아, 그래요? 그 직업이 저희 작가하고 똑같은가요? 네, 배고파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 재질 가지고 바가지 공예를 개발을 네.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전국에 이제 그걸 히트친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럼 지금 앞으로 네. 또 하고 싶은 게 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 기존에도 또 있어요. 그 아까 육남매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예. 육남매들이 또 똘똘 뭉쳐서 가구점을 또 하고 계신 게 35년째가 맞나요? 25년. 25년. 아, 25년째. 예. 아. 가구는 이제 그 가족들이 모아서 공동 투자를 해가지고요. 저기 그 가구 회사를 차렸는데. 아파트 같은데 이렇게 네. 뭐 붙박이장에서부터 아, 뭐 싱크대에서부터 이런 거 이제 보통 들어가면은 이제 작업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아, 한두 네. 채가 아니라 뭐 500가구, 1000가구, 1500가구, 그렇죠. 2000가구 이런 식이 되니까 마진은 적어도 재미있어요. 사업이. 대신에 이건 다 힘으로 하는 거라. 보통 그 가족들이 하는 데 있어서 부딪힘이 남보다는 더 많다라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아, 왜냐하면 네. 또 우리 형제들이 이상하게 다 그 성격들이 그 개성이들이 강해요. 아. 이게 서로가 그 특징이 있는 그 아킬레스건 같은 건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선 네가 어느 분야에선 내가 저는 기획은 제가 하죠. 정말 단결심 기획은 다 하고 다 이제 분업을 해서 하니까 기가 막히게 돌아가죠. 요즘 정말 그 이게 우리 회사는 가족들이 네. 하니까 부도가 날 수가 없어. 못 벌면 돈 안 가져가면 되니까. 아. 그리고 아무도 나쁜 짓을 안 하니까. 네, 정말 안정적이네요. 네, 그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정말 사람 쓰기 정말 요즘 가장 많이 힘들다고 기업 대표님들이 네. 말씀하시는데 정말 대표님은 근심 걱정이 이제는 없으시겠어요? 예, 형제 많으니까 이제 일사불란하지 막. 네네. 스쳐만 가도 그냥 쭈루룩쭈루룩 끝나니까. 그런데 형제끼리 딱 분업이 딱 돼 있고 그 개성이 강하다고 하는 게 자기 것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영역을 안 넘어가는 자기 거야. 아니 넘어가면 싸워요. 네 넘어가면 싸우니까 거기서 딱 하고 딱 좀 뭐 그냥 그런. 얘 이제 숙달이 돼갖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래. 네네. 원장님의 그 마인드가 항상 최선을 다하자라고 하셨는데요. 그럼요. 그럼 다 똑같죠. 뭐 누구나. 제가 만약에 남들보다 특출난 게 있다라면 어떤 사물을 보면 자꾸 저희가 이제 그 불편한 게 있으면 편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 자꾸 특허라든가 이런 뭐 실용신안이라든가 네. 그런 거를 많이 내죠. 앞부분에서 슬픈 일, 기쁜 일 이렇게 참 많은 그 사연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향후 또 우리 원장님께서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 게 있으시다면 아, 예, 있어요 하나. 네. 지금 이제 제 아내가 네. 이제 손해 우측증이란 병으로 이제 세상을 떴기 네. 때문에 제가 만든 이거를 손해 우측 알츠하이머형 손해 우측증 환자에게는 무료로 드릴 겁니다. 뭐 양이 상관없이 아,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필요로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네. 그 진단서 사본하고 주소, 전화번호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물건을 보내드립니다. 그거를 그 우리 정부에다가 어떠한 기관을 통해서 할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을까요? 그렇게만 되면 좋은 것이요.
지금 현재 우리들이 이제 그 컴퓨터라든가 TV라든가 핸드폰 때문에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전부 일자목하고 거북목이 돼가고 있어요. 그렇죠. TV에서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제 처가 이제 그 병에 생긴 원인도 저는 뇌로 들어가는 그 혈류가 막혀서 난 그렇다고 장담하고 저는 얘기해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병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라든가 누님들이 빨리 안경을 쓰는 이유가 그게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눈 좋아졌거든요. 저도 얼굴 굉장히 침침했었어요. 근데 이거 하다가 운동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경추 운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눈이 좋아졌어요. 지금 잔 글씨가 신문을 옛날에 못 봤는데 어머 자연스럽게 지금 신문을 봐요. 그런 건 그만큼 이제 그 이 머리로 이게 그 혈액순환이 이게 치매라든가 이게 전부 관련이 있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치매도 빨리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경추를 이렇게 운동을 하면요 등허리라든가 어깨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뭉치질 않아요. 저희도 젊은분들한테도 꼭 중요해요. 필요하겠네요. 아, 꼭 필요해요. 그리고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한테는 그 저 치매 같은 거 그런 거 굉장히 늦출 수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정말 마음 같으면 다 나눠주고 싶은데 제가 이제 뭐 저도 재력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그 알츠하이머 쪽에 병을 가진 어차피 제 첫 땜이 맞는 거니까 그 분야 그쪽은 저희들이 다 그냥 무료로 지급할 계획이에요. 그러나 다른 거는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정형외과라든지 가 보면은 여기 그 경추 운동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이게 다치기 때문에 특별한 운동이 위험해요. 요 경추가 경추가.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 지금 우리 그 정부에서 치매 그 예방 차원의 교육 같은 거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 방송 통해서 정부 기관에 뭐 이렇게 당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아니요, 그거는 정부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될 이유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 컴퓨터, 핸드폰 안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세가 틀려지니까 이 경추가 기형화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 발생되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질병이 무지하게 많은데 지금 현재 그런 것에 너무 관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 부분만 커버를 해도 제가 알기로는 의료보험이 어마어마하게 절약될 거예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의료보험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아직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다행히 의료용으로 허가가 났어요. 특허 저 2년 걸리더라고요. 의료보험 그 의료 운동기구로 의료용으로 이제 나는데 GMP 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정부에서 이제 그 의료보험을 수가를 낮추고 싶은 의도가 있다면 이런 품목을 빨리빨리 조사를 해서 이것이 정말 치매라든가 그 노인병을 많이 예방 및 또 지원시킬 수만 있으면은 제가 볼 땐 천문학적인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정부에서도.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서도 학생들 지금 안경 끼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섯 명 앉아 있으면 세 명은 안경 끼고 있어요. 걔들 이렇게 해서 여기 경추 운동 있잖아요. 혈액순환만 자꾸 하잖아요. 안경 다 벗어버려요. 우리가 보면 안경 낄 때 보면은 뭐 망막이 뭐 초점이 어쩌고저쩌고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전 제 판단에는 거의 다가 혈액순환이에요. 우리 범준 씨부터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저도 이제 요즘에 저도 이제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거의 대부분을 업무를 많이 보다 보니까 안경도 요즘에 안경을 써도 눈이 침침하고 맞습니다. 목도 그렇고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경추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도리도리 운동? 이제, 네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3분만 하면은 그냥 본인이 느껴요. 본인이. 오늘 방송 끝나고 원장님 따라가십시오. 수대의 힐링원으로. 설악산으로. 설악산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어느새 우리 김세현 원장님의 이야기를 참
듣다 보니까 이 방송이 마칠 시간이 아쉽게도 다 되었는데요. 네. 오늘 나오신 김세현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하죠. 이제 어머니나 네네. 또 처한테도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진짜 감사합니다. 원장님이랑 또 함께하면서 야 원장님의 그 진심 어린 그런 사랑을 볼 수 있어서 아 제가 조금 인생에 조금 교훈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그 부모님에 대한 저 역시도 다시 죄송한 마음도 네. 들게 되었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하죠. 초대해서 저도 정말 감사합니다. 감성 토크 인연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은 새로운 인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